이 모델이 워낙 희소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계층을 타겟으로 저희도 드럼 세탁기 도어라고 하는데 이게 메인 출입문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일반 자동차보다도 완성도가 더 높은 마감 처리를. 와, 야, 어? 네. 야, 초청에도 또 나오네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현실 깨끗. 약간 해먹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아, 진짜 이거는 아니, 지붕 다.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누워서 하늘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가부카 캠핑의 폭필입니다. 자, 오늘 경기도 용인 모톰 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저 녀석 때문에. 야, 저게 일단 기가 막혀요. 자, 이게 지금 이름이 링크 캠퍼. 자, 설명하실, 오늘 도와주실 분.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처음 뵙겠습니다. 네, 모톰 코리아 이창용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창용 팀장님? 네. 근데 얼굴이 되게 낯스, 이거요. 아마 좀 아웃도어 많이 하셨던 분들, 특히 자전거 타셨던 분들은 저를 이창용 선수로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계셨는데 왜 여기 오고 계십니까? 이게 자전거는 취미이고요. 예. 네, 취미로 선수 생활까지 했고, 네, 저희 대표님을 자전거 타면서 알게 돼서 이쪽 모톰 코리아에 같이 합류해서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자, 사실 오늘 주인공은 네. 뒤에 있는 요 녀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예. 보시죠. 이제 요 녀석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트레일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작은 티어드롭 트레일러입니다. 티어드롭 트레일러. 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언제 들어온 거죠? 이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주일이요? 네. 이게 멀리 아이슬란드요? 네, 아이슬란드에서 제작이 되었고, 저희가 예. 이제 처음으로 수입을 한 모델이죠. 이거 참, 일단 너무 멋있어요. 그죠? 네. 일단 뭐 외형 같은 경우도 기존에 예. 보셨던 거랑 다르게 ABS 성형을 통해서 몰드를 하나로 찍어냈기 때문에요. 아, 통몰드요? 네. 단차나 이런 게 없이 하나 그냥 매끈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더 견고하고 깔끔한 외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멋있어서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게 독특한 이 모양 자체가 일단 네. 독특하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고 뭔가 개성적인 그런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링크 캠퍼의 가장 큰 특징이죠. 또 특징이 정면에 우리가 흔히 세탁할 때 맞습니다. 예, 드럼 세탁기. 그래서 드럼 세탁기 도어라고 하는데 이게 메인 출입문이에요. 아. 예, 이 도어는 이제 양쪽으로 똑같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 이게 돌리게 되면은 문이 열리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있고 이 안에 보니까 이건 작은 거실 느낌? 네, 맞습니다. 침대 네. 사이즈도 꽤 여유롭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이즈가 침대는 가로가 140, 세로가 2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140에 2m. 딱 두 사람이 자기에? 네, 두 사람이 좀 여유롭게 잘 수 있는 사이즈. 네. 실제로 제가 들어가 누워봐도 뭐 성인 두 분의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가능하고 그쵸. 네, 미취아 가동이라면 충분히 세 명까지도 가능한 사이즈예요. 야, 그리고 일단 앞에 얼굴 좀 가요? 일단 전면부부터 다 둘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알코 프레임을 쓰고 있고요. 커플러 같은 경우도 알코 제품인데 관성 브레이크가 네. 달린 제품이기 때문에 앞에 견인차가 굳이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그러면 네. 경차도 경차로 견인해도 뒤에도 제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동에 대한 부담 없고 견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요. 진짜요? 그러면 네. 경차면은 흔히 우리 모닝 레이 이런 걸로 끌어들 만큼 이 차의 링크캠퍼 공차 중량이 510kg. 아, 공차 중량이 510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가 저희 캠핑카라고 견인을 하더라도 뒤에 달려있다는 느낌이 안 날 정도로 가볍게 끌리는 모델입니다. 그 정도예요. 여기에도 네. 지금 스카이창이? 네, 가장 큰 특징 중에는 이 위에 있는 스카이창입니다. 이게 차체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에 들어 답답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개방감을 정말 확장시켜주는 게 바로 스카이로프라고 생각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도 전혀 답답하지가 않다. 답답하지 않고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뭔지 그냥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의 모델이죠. 그럴 것 같아요. 밖에서 봐도 이런 거는
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예. 예, 예. 요 부분은 이제 앞차에서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앞차에서 이물질들이 날라와서 문 쪽에 스크래치라 손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비가 왔을 때 바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아치 역할, 네, 가림막이랑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그런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펜더인 거죠. 아, 뭔가 집으로 따지면 우리 옛날에 처마. 예. 네, 맞습니다. 맞죠? 아, 그 이물질도 주행 중에 튀지 않게끔. 그렇죠. 문을 한 번 더 보호할 수 있는. 보호하는 거죠. 예. 네네. 그리고 도어에는 이제 캠핑카 종종 창문이 쓰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열어서 할 수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환기 때문에 살짝 반만 걸쳐서 열어놓은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만큼도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서 내부에서 보시면요. 예. 창문을 열 때 보면 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홈에 딱 걸게 되면은 완전히 밀착이 되는 거고, 예. 얘를 중간에 딱 걸게 되면은 내부에서 이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틈이 생깁니다. 아, 틈이. 아. 네. 그래서 실내에서 공기 순환을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오픈을 해서 고정을 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와, 이런 디테일함이 살아있네요. 네. 또 커튼 식으로? 네, 커튼도 이제 커튼은 약간 저희 텐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똘똘똘 말아서 보관하는 형식이고, 고리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암막 커튼이 있고요. 모기장도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모기장이요? 모기장 같은 경우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는데 따로 포켓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끝에 밴딩 처리가 돼 있어서 내부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걸어서 끼우는 방식의 모기장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기도 좀 특이하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흙바지 펜더라고 하죠. 펜더인데 예. 보시면 이제 컵을 놓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게 컵홀더예요? 네, 컵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냥 트레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외부에서 우리가 세팅을 그냥 가볍게 할 때, 예를 들어 어디 가서 의자만 펴놓고 뭐 연인이랑 같이 뭐 차를 마신다든지 맥주를 마실 때 예. 그냥 서로 앉아서 맥주 올려놓고 가볍게 즐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테이블 놓고 네. 여기다가 살짝 사소한 아이디어입니다. 사선 아이디어. 예. 그리고 이 차량은 일반적인 우리 국내에 있는 트레일러들이랑 좀 다른 부분 중에 하나는 휠이 17인치입니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트레일러라면은 뭐 14인치나 15인치를 쓰고 있는데 17인치 타이어를 쓰고 휠 타이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주행 성능도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지상구가 생각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약간 험로로 갔을 때도 뭐 오버행 뒤쪽이 짧기 때문에 뭐 외부 걸릴 확률이 좀 줄어들고요. 쇼바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엑셀부터 전부 다 알코 엑셀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엑셀이랑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유압 쇼바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뭐 더 보강할 보강할 건 사실 없습니다. 이게 공차 중량도 워낙 가볍기 때문에 예. 네, 지금 상태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고요. 전체 지금 길이 얼마 되는 거죠? 길이가 한 4,100 정도 됩니다. 4,000? 4,100. 4.1m에 높이는 한 1.8m. 1.8m. 혹은 2.1m. 야, 멀리서 봐야 이게 확실히 이뻐요. 네, 모양이 전체적으로 다 봐야 네. 좀 다르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예, 이름 여기 써있네요. 밍크 캠퍼라고 써있고. 나 밍크 캠퍼다라고. 네. 이 밍크 캠퍼가 그냥 그 제조사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 네. 그대로 그 이름을? 네, 딱 이 모델만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밍크 캠퍼라는 이름을 그대로 브랜드 이름이 제품 이름까지도 사용되는 모델이에요. 네. 저희가 실제 이게 저희가 그냥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드럼 세탁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비싸지라는 생각을 저희가 똑같이 했어요. 저희도. 그죠, 그죠. 네. 근데 가서 실물 보니까 와, 이거는 진짜 이쁘다. 완성도랑 이런 걸 봤을 때 이 돈값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싸면 비싼 값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비싼 쓰레기가 아니라 비싸고 좋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외관에서부터 이야, 멋지다. 하나 갖고 싶다. 맞습니다. 네. 이 완성도에서 다들 놀라서 실제로 보셨던 분들은. 이쪽 뒤는 이제 주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와, 야. 올리게 되면 이게 일반적인 카라반처럼 수도 시설이나 이런 건 되어 있진 않는데요. 예. 약간 공간을 보면 설명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수납함들. 수납함들은 되게 좀 심플하게 고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무밴드로. 네, 이렇게 고무밴드를 활용을 해서 주행 중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실제 뺄 때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당겨서 뺄 수 있도록 수납함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 위에는 220V 콘센트랑 12V 시거잭 소켓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명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들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다 쓸 수 있게끔 네. 뭐 이게 미니멀한 주방인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그냥 외부 키친이라고 보시면 외부 됩니다. 키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소시설 없는데 수도시설 예. 네, 청소나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요, 요 밑에를 살짝 열어봐.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빠지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다시 한 번만 좀 끼었다가 지금 못 봤습니다. 네. 아, 이 상태에서 이런 슬라이딩으로 빼시면은 충분히 뺄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다 빼지 않고도 이렇게 반절만 걸어놓을 수도 있고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런 수납함들 넣어서 방송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오호? 네. 야, 저쪽에도 또 나오네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3개가 들어가 되어 있습니다. 오, 재밌다. 네. 여기 바닥에다가 먹힌 물품을 보관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서랍을 얹고 해서 수납함으로 쓸 수 있고. 아, 짜임새 있네요? 네, 공간들을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좋겠었고. 네, 아이디어. 그리고 이 반대쪽 보시면은 이 빛부터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이 왠지 뭔가 신선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죠. 조명이 있는 건가요? 네, 조명이 다 이쪽도 그리고 양쪽 다 들어가 있는데 네, 여기는 이 구멍을 막으면은 아이스박스처럼 쓸 수가 있어요. 얼음을 채워서. 여기를 막으면요? 네, 구멍을 막고. 어떻게? 왜냐면은 이 구멍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물이 차면 밑으로 빠지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워터저그라고 하죠. 물통. 물통을 옆에다 세워놓고 거기에서 이제 물을 수도꼭지 달린 물, 그 물통을 세워놓은 다음에 물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할 수 있게끔 그런 공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싱크볼. 그렇죠. 싱크볼을 뭐 용도에 맞게끔 쓸 수 있다. 예. 네. 아, 그리고 아니면은 뭐 워터펌프 조그만 거 있으니까 12V 전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워터펌프에 샤워호스 연결해서 여기다가 부착식으로 해서 여기서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시면은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건 트레일러가 아닌데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의 차박을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얘는 이제 캠핑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져 있고 지금 이 높이를 보더라도 여기서 뭔가 조리를 하거나 했을 때 되게 편한 높이로 만들어져 있어요. 구부정교 소지도 않고 네, 키가 얼마 되죠? 제가 좀 작습니다. 17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냥 한국 성인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서서 봤을 때 뭐 얘를 열어서 이 안에다 손을 넣더라도 깊지도 않고 딱 편안하게 공간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탄생이 된 거죠. 큐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친구들은 세트로 그냥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세트로 포함되지 않고 저희가 디스플레이 때문에 아, 그냥 DP용으로 네. 이번에 혹시 저희 가부가 캠핑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제가 급제안한 네. 거예요. 네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드리면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차량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네. 처음에 야 이게 원래 미국 캠퍼에도 요 옵션이 따로 있어요 사실은. 네, 요 가스레인지 옵션 따로 있는데 저희가 어제들 샘플로 들어왔었거든요. 일단 그겁니다. 이제 이게 고가냐 저가냐를 떠나서 네. 예,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아이템. 예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또 네. 급제안에 이렇게. 네. 저쪽은 그러면 동일합니다. 좌우 배치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누워 있고 위에 있고. 환기를 위한 에어벤트 설치되어 있고. 아, 일반 그냥 에어벤트요? 네, 내부 공기 순환이 될 수 있게끔. 지금 안에는 무슨 냉장고나 이런 거는?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에바스펙커 무지동 히터가 장착돼 있어요. 아, 그래요? 있습니다. 네. 오, 무지동 히터? 다 그냥 한겨울에도 그럼 지침 가능한 거잖아요. 왜냐면 아이슬란드가 워낙 한국보다 추운 나라이기 춥죠?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아마 이 루프를 이렇게 창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도 오로라가 유명하잖아요. 네, 오로라를 누워서 편히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세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야, 일단은 방금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몰드의 통몰드가 일단 이게 계속 눈에 들어와요 보면은 전혀 무슨 뭐 비가 새거나 그렇죠. 그런 그리고 이제 몰드를 만들어서 서로 이음되는 접합부 실리콘 처리된 부분 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정말 일반 자동차보다도 완성도가 더 높은 마감 처리를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끄럽고 좋아요. 진짜 완성도는 저희도 이제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다른 설비들 할 수 있는지 좀 뜯어보려고 했거든요. 쉽게 뜯어볼 수 없어요. 그만큼 마감들이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공간 사실 작업자 입장에 별로 안 좋은데 사용하시는 분들 완성도 면에서는 되게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는 여기는 이제 디젤 그 무시동 히터 난방 주입구 연료 연료 주입구요. 네. 디젤을 넣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유가 보면 크잖아요. 네네. 일반 주유소 가서 주유건으로 네, 차에다 달고 가서 주유건을 그대로 넣으면 되니까 따로 연료통을 준비 안 하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자, 밖에 또 소개할 게 없으면은 네, 이제 내부로 가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를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정말 단순합니다, 저희 차는. 예. 대신에 이제 위에 보이시는 트레이. 선반들. 선반은 이제 위치를 아래로도 내릴 수 있고 위로도 올릴 수 있고요. 아, 그러면 혹시 들어가서? 네, 제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일단 여기 딱 출입문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스카이창. 예. 스카이창. 이야, 네. 여기서 보니까 진짜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전체가 다 창인데요? 네, 이 전체 지붕의 한 3분의 2가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저희가 이거 들어왔을 때 비 오는 날 얘를 밖에다 놓고 하늘을 봤었는데 네. 되게 감성적이더라고요. 아, 원래 감성적인 분 아니에요? 저는 원래 격하게 운동을 하는 사람인데 네, 저도 감성적이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아, 진짜 이거는 아니, 지붕 다... 그렇죠. 되게 개방감 그래서 좋고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누워서 하늘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겠는데요? 아무래도 와서 누워보시면은 정말 이 쿠션감도 되게 좋은데 누워서 보는 경치가 되게 좋습니다. 아, 밖에서 볼 때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근데 들어오면은 지금 제가 앉은 상태에서도 머리 위로 공간이 꽤 많이 났거든요. 한 뼘 정도? 예, 한 20 정도. 20cm 정도 남으니까. 예. 실내 가장 높은 데가 바닥에서 한 92cm가 나왔던 걸 기억을 해요. 근데 팀장님. 네. 스카이창이 이렇게 넓고 좋은데? 네. 만약에 해가 계속 내리쬐고 했을 때 그때는 지금 여기 보시면 똘똘똘 말려있는데 이렇게 커튼이 그 측면 측면이 똑같은 방식으로 커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측면부터 고리를 걸어서 끼우는 방식으로 아 역시 있었구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쭉 다 덮을 수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죠. 알겠습니다. 아유, 괜히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은 예. 이쪽 부분 선반인데요. 선반도 예, 예. 고정형이 아니라 가변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트레이 두 개는 신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부에 다 신발을 보관할 경우는 담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표시까지 이렇게 했네요. 네. 뒤에 포켓들도 다 표시는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신발 표시했을 때도 꼭 신발만 넣는 거 아니냐? 다른 그쵸? 거? 그렇죠. 네, 한국 분들은 신발은 실내에다 안 놓으시고 분명히 차 밑에다 놓으실 거고 네. 다른 걸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하고 여기 선반도 이런 식으로 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두 번째 칸에 다 놓으면은 조금 더 낮은 위치에 네, 높이 조절할 수 있게끔 약간 해먹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네. 아이들은 여기 올라가서 누우면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이 천이 두꺼운 천이 아니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왠지 막 보면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애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먼저 하죠. 네. 제가 좀 정신 연령이 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내가 좁기 때문에 무등 제품들을 고정형이 아니라 이렇게 가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쪽에 220V 콘센트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부에다 TV를 달고 싶으신 분들은 네. 뭐 이쪽 벽면에다 고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 뒷면으로는 이제 가죽으로 마감된 이제 등받이.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책을 본다든지 할 때 편하게 기대고 있을 수 있게끔. 아, 등대기지 않게요? 네. 등받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이쪽이랑. 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했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지죠. 네. 아까 제가 밖에서 얘기했던 좀 거실 느낌? 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저기 뭐 TV 모니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청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상태로 하늘을 봐도 되게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야, 비 올 때 네. 빗소리 들으면서 좋습니다. 정말 네. 좋습니다. 이게 진짜 눈 오는 것도 보면은 네. 환상이에요. 저희도 눈 오는 날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눈 오기를 네.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눈 내리면서 그 모습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지금. 아, 진짜 이뻐요. 카메라로 또 이렇게 찍히면은. 예, 저도 카메라로 몇 번 담아봤는데, 사실 실제 눈으로 보는 것만큼 카메라 또 안 담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좀 예, 아쉬웠어요. 마음이 아프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 위에는 이제 난방 컨트롤러에 부착기 되어져 있고요. 예. 여기는 전체 전기를 켜고 끌 수 있는 볼트 게이지가 표시되어 있고. 순정은 70A AGM 배터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조명 스위치. 조명요? 조명도 많지가 않고요. 얘 테두리로 무드등, 간접등으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어두울 때 보면은 분위기는 더 좋아요. 만약에 저녁에 여기서 환하게 책이라도 뭐 보고 싶다. 만약에 그렇다 해도 여기 이제 USB 소켓들이 양쪽으로 두 개 다 있거든요. 양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 연결하는 뭐 등을 쓴다던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많이 부착해서 쓰시는 그런 전등을 다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랜턴 같은 거는?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카라반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캠핑인데 차박 캠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티어드롭 트레일러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토출구가? 네, 에어 토출구가 이쪽에 여기 하나? 있고요. 아, 양쪽에 저쪽에. 있고 위쪽에서도 침대 밑쪽으로도 순환이 됩니다. 아, 밑으로요? 네. 아, 그럼 총 4개가 있는 건가요? 이쪽에 2개, 이 위쪽에서 전체적으로 넓게 퍼져서 나올 수 있도록 아, 그래요? 침대 밑쪽으로. 아, 알겠습니다. 제가 한쪽 그냥 편안하게 벽을 붙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누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팔을 뻗고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성인 두 명이 자도 충분한 공간이 남는 거죠. 지금 팔이 한 15, 20 남는 거죠? 그렇죠. 예. 그 180까지는 충분히? 190? 예. 밑에다 발을 딱 붙이고 위로 눕게 되면은 아. 팔을 쭉 뻗을 만큼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성인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웬만한 성인들은 다 누워도 답답하지 않을 만큼의 공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170이라 하셨으니까. 네, 한 180, 190 되셔도. 190, 예. 네, 충분히 누울 수 있는. 서장훈 선수까지는 없더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깔끔하게 그냥 단순한 실내지만 스카이창 하나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아지죠. 네, 정말 분위기가 달라지는 그런 실내 공간인 거죠. 개폐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열리진 않습니다. 열릴 수 있게끔 하면 더 금상첨화인데 가장 좋았겠죠. 예. 근데 아무래도 큰 면적 열리다 보니까 주행할 때 그런 안전성 때문에 열리진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뭘로? 캠핑카 도랑 똑같습니다. 이중으로 되어져 있고요. 아... 네. 그래서 단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아, 네, 괜찮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중으로 됐구나. 위에서도 보고 싶네. 근데 저거는 무슨 나무로 지금 돼 있어요? 네, 테두리요. 나무 맞아요? 네, 나무입니다. 어. 여기 위에 두 군데는 나무로 몰딩해서 분위기를 좀 더 따뜻하게 포인트에 보니까 네, 만들어준 거고요. 만약에 아까 이게 도어가 원형이었잖아요. 예, 자, 세탁차 네. 빨리감 좀 주십시오. 근데 여기 누워서 어. 밖을 보는 느낌이 와. 조금 색달라요. 네, 약간 일단 도어를 받아보면은 우주선, 수영 네. 우주선에 타 있는? 그렇죠. 그래서 누워서 보는 느낌도 좀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실제로 보면 느낌이 정말 색다른데 이게 전달이 정확히 안 된다는 게 정말 아쉬운 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영상으로 이제 보는 거랑 그렇죠. 실제로 직접, 보는 네. 거랑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진짜 눈으로 봐야 네. 야, 이렇구나. 아, 느낌이 오지? 진짜 이게 카메라로 찍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이 느낌 안 느낌을 모르실 거예요. 그죠? 네. 뭐 좀 특이하네 이 정도일 거고 이 개방감이라든지 이 공간이 네. 생각보다 작지만 좁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이 특이한 이 개방감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밖에서 볼 때랑 이 안에 앉아 있을 때랑 완전 다르죠. 또 다른. 네. 네. 아 좋네요. 어. 좋다는 말 뺏게. 자 이제는 소개가 다 됐는데. 네. 가격만 남았네요. 가격이. 자, 가격은 나가서. 네. 나가서, 예. 네. 자, 이게 진짜 저희 작은 바람이 있다면, 예, 서민층을 위해서 가격이 이제 좀, 네. 적가면 좋겠는데, 그러진 않을 테고. 네, 이게는 지금 유럽 현지에서도 되게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는 모델이에요. 왜냐면은 성형하는 것 자체가 ABS 성형이기 때문에 그 가공비가 꽤 아. 비쌉니다. 금형 몰드라든지 이런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뭐 2200에서 2500 옵션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아. 판매가 되는 만큼 높은 금액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한국 모터홈콜에서 판매할 때도 소비자 가격이 2900만원에 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900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모델이 워낙 희소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특별한 계층을 타겟으로 저희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조금 높긴 높아요 보니까. 네. 높은데 와서 네. 보니까는? 완성도도 높습니다. 네. 근데 무슨 또 열 프로모션 또 있다고? 네, 지금 제가 런칭 기념으로 한 10대까지는 네, 200만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200만원 할인이면 2700만원 10대 한정이요? 네. 아, 지금 우리나라 들어있는 거는 몇 대나? 지금 현재 1차로 3대가 들어왔고요. 네, 추가로 한 2월 정도면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아니, 저도 마음은 딱 하는데 일단은 저렴하진 않다는 거. 아, 하지만 갖고 싶다는 거. 자, 그리고 10대 한정에서 200만원 할인이 된답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네. 저 보는 내내 시간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네, 팀장님.
다음에 또 새로운 모델 또 네. 있으면은 저희가 뭐 이 트레일러뿐만 아니라 이제 22년식 파일럿 캠핑카들도 이제 샘플차들이 입고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만약에 차량이 입고되거나 하면 신제품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 더 생겼으면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